네, 이번 시간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을 음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었고요. 음의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말은 이태리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말고 티라고 한대요. 그리고 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도를 C, 레를 D, 미를 E, 파를 F, 솔, G, 라, A, 시, E. 다시 도는 C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어,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를 다 장조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도를 다 장조. 레를 라 장조. 맞죠? 그래서 다라마바사 가나다. 그러면은 가를 그냥 도에다가 가로 해주면 가나다라마바사 하면은 참 편할 텐데 왜 도를 가로 안 하고 다로 했을까요? 다시 정리해 보면 시다 여기를 그냥 가로 했으면 좀 편할 텐데 도를. 음악은 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리고 피아노를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음의 건반의 이름이 A가 됩니다. 라라는 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가장 낮은 음이 라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을 A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는 A가 된 거고, 그 가장 낮은 음을 우리도 첫 번째 한글이 가 이런 식으로 맞춰놓은 거죠. 이런 정도의 이론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가 이렇게 C, D, F, G, A, B, C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조로 나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이걸 싹 지우고요.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제를 딱 해서. 자, 영어로 제가 여기다가 F, G, D, C, 뭐 E, D, A, C 이렇게 딱 그렸을 때, F는 뭐다? 파, 솔, 레, 도, 미, 라, 미, 시. 라고 이런 식으로 딱 영어와 이 한글이 딱딱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퀴즈를 내면 바로 얘는 레, 솔, 시, 도, 나, 미, 파, 도 이런 식으로 음정이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영어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와 한글이 같이 사용될 수 있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 D, E, F, G, A, B, C는 한글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도라는 것은 가장조가 아니라 다장조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영어와 이 한글, 한국말인 거죠. 네. 장조가 아닌 C는 도다, 레는 D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내드릴게요. 준비. 이거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초 뒤에 정답을 입력할게요. 뭐 화면을 정지해놓고 핸드폰에 정답을 쓴 다음에 아니면 컴퓨터에 정답을 쓰신 다음에 저의 답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입력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렉이 걸렸어요.
맥이 너무 시원해요.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